자금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PF 사업장 두 곳에 대한 조정이 본격화됩니다. 정부가 아산 배방과 킨텍스 개발 사업을 사업 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엄수영 기자입니다. 공공기관이 땅을 대고 민간이 건물을 짓는 공모형 PF 사업.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발목이 묶여있던 PF 사업장 두 곳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공무형 PF 조정위원회 협의에 따라 아산배방 복합단지 개발 사업과 킨텍스 복합상업시설 사업을 정상화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아산배방 복합단지 개발 사업 그리고 킨텍스 복합상업시설 개발 사업에 대한 정상화 대상을 지정한 게 이것이 오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PF 조정위를 개최하고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첫 번째 회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겨울전 해가지고 금년도에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선 1조 원 규모의 아산배방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는 사업기간 2년 연장과 사업규모 축소로 출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LH가 발주하고 SK건설이 주관사인 아산배방 개발 사업은 주택과 상업시설 분양률이 저조해 사업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킨텍스 사업 주체들은 사업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과 토지비 지급 조건 변경 등으로는 사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고양시가 발주하고 프라임 개발이 주관하는 2,400억 원 규모의 킨텍스 복합상업시설 사업은 주관사 워크아웃 등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대상 사업지에 대해 한국감정원 등의 자문을 받고 다시 조정위원회를 열어 정상화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